게임 TV.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격전 현장입니다. 큰 경기에 앞서 두 장인의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다 뒤졌어, 이 거지 같은 것들. 이 브론즈 노답들 같은 거. 지금까지 브론즈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스튜디오입니다. 자, 시랑 리얼 브론즈 네. 2부. 첫 번째 경기는 좀 아쉬웠는데, 초반에 워낙 분위기 좋았는데 손쉽게 이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좀 한타 때 너무 아 정글 트런들이요? 트런들 불가사리 누나의 알리스타 서폿 네 그런데 이쪽은 제드 서폿 아 야 이즈리얼인데 제드 서폿이요? 저거는 대놓고 CS 먹겠다는 거예요. 제드 서폿은 아마 약간 투바텀 느낌이 아닐까 좀 네 그렇게 느껴지네요. 제드 서폿을 제가 해봤거든요. 진짜 쓰레기 할 거 없어요. 그쵸. CC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저거는 궁 써도 데미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전 그냥 진짜로 그냥 CS 먹어야 돼요. 케인이 포백을 네 있고 또 이번 판이 케인한테 좀 달리지 않았을까 어느 정도는 케인이 있는 판은 케인이 얼마나 잘했냐에 따라서 이게 판이 너무 쉽게 소환사의 협곡에 뒤집히고 이러거든요.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초시계를 한쪽은 4명이나 들었고 네. 한쪽은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아 나서스 대 리븐 글쎄요 나서스가 완전 스택을 굉장히 잘 쌓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판은 이번 판은 사실 조합상 이겨야 되거든요. 블루팀이요? 네 블루팀이 이겨야 되는데 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와, 암살자 챔피언만 3명이네요 지금 레드팀에. 이게 트런들 정글을 잘 못해요. 결국은 트런들이 기둥을 잘 깔지 못하면 네. 뚜벅이 챔프의 한계가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기둥을 잘 깔면은 이제 뚜벅의 단점을 조금 보완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불가사리 누나의 그리고 저 알리스타 있잖아요. 제가 들었거든요. 숙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 심각하다 보다 그렇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불가사리 누나 쿵쾅이 좀 어려워요. 불가사리 누나는 알리스타는 쿵쾅이 전부인데. 어 라인 클리어 좋죠. 시비를 뺄 생각 없고요. 딱히. 자 이래 오, 먼저 전멸? 찍고 딜교환 뭐 잡겠다는 거죠? 이야 와 점화까지 네. 쓰면서 감전 네 조합상 이겨야 되거든요. 라이즈도 좀 약간 당황했을 거예요. 이게 내가 뭐 2렙이라고 죽어 약간 이럴 수 있는데 스킬 빠졌으면 살짝 뒤로 빠져야 되거든요 사실. 야 잘하네요 쿵쾅. 이제 연습한 것 같아요. 자 그렇죠. 초반에 약간 승부를 보려는 리븐의 움직임 이거 잡았죠? 점을 뺐어요. 예. 어 그런데 이야 와 케인! 케인 잡았죠 케인가 이거 완벽하죠? 어 근데 못 잡을 것 같은 이 느낌? 못 잡을 것 같은 이 느낌? 와 못 아. 잡았어요. 오히려 케인이 죽네요. 아 네 케인 죽고 네 케인이 죽었어요. 야 리븐 잘합니다. 리븐이 있어서 근데 이거 리븐이 잘한 거보다 저 브론즈 특유의 그 상대방이 부시로 들어가면 동선을 똑같이 들어가 야 끝 앞질러 가면 되는데 사실 조금
보텀도 역시나 뭐 유지력 면에서나 라인 클리어 면에서나 블루팀이 질 수가 없거든요. 이 바텀 조합은. 아 스킬도 안 맞고요. 저 불가사리나 쿵쾅 있으면 제드가 좀 피가 많이 빠질 뻔했는데. 아 또 죽나요? 자 그런데 레벨이 1레벨 더 높아요 라이즈가? 전멸. 오 이사님 동선이 굉장히 좋은데요? 역갱이 되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상대방 정글하고 동선이 겹쳐서. 자 그렇죠 이즈리얼 너무 너무 지금 어? 뭐죠 이거? 이건 욕심이죠. 아 죽겠는데요? 경탄대! 킹! 야! 아우 네. 저걸 못 잡아. 야 립은 진규한 완벽합니다. 근데 저것도 네. 립은 이제 봉풀주를 들었고 네. 나서스의 첫 템을 봐야 돼요. 제드를 노리는 게 좋아요 여기 지금. 이즈리얼은 비전 이동 때문에 다 맞아줍니다. 탈진 좀 아깝긴 하겠네요. 이즈리얼이 튕기는 부메랑 데미지를 네. 몸으로 다 받아버리네요. 뭐 제드를 때리니까 옆에 같이 서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보세요. 리븐이 딜을 잘 넣는다 그랬잖아. CS가 31대 15예요. 네. 다서스가 워낙에 CS 먹기가 쉽다 보니까 좀. 그리고 이것도 CS죠. 스택 잘 쌓아주고 있고 다서스는. 케인 혼자 여길? 어, 오히려 그냥 타워 쪽으로 밀어버리는 게 네, 오히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건 조합상 이겨야 되는데 일단 트런들에 한번 무리가. 아 나사스가 딜 템분 먼저 가네요. 네. 저기서 만약에 얼어붙은 심장 먼저 가면 자 레벨업. 저 오랫배 들교화 잘 빠지고요. 저렇게 잔망스럽게 들교화를 다 해도 자 나사스 Q 한 방에 들교화 2거든요 나중에. 6렙이에요 나사스 지금. 그렇죠 못 가불어요. 나사스도 지금 CS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지만 딱히 뭐 딜교환 할 생각 전혀 없어요. 저렇게 그냥 스킬 걸어주면 알아서 빠지니까 CS 먹으면 되고. 그나마 리븐이 네. 나사스가 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라이즈가 이기겠는데요. 근데 케인이 오면 이야 케인이 정확한 타이밍에 와줘서. 어? 뭐야 왜 안 잡아. 아 오늘 LCS에서 굉장히 그, 어? 스킬 잘 들어갔죠? 그래도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옹골이 딜러 거리 차이가. 어 근데 튕기는 부메랑을 아파요 다 맞아주네요. 네. 정수만 나와도 네 저 바텀 손쉽게 이겨야 정상이. 공 써야 돼 미리 공 써야 돼요. 그렇죠? 불교환 야 세요 나서스 스택 잘 쌓아놨기 때문에. 조식에 아 조식에 타임 예술이었네요. 네. 립은 뭐 센스는 있는 것 같아요. CS는 많이 뭐 잘 먹는 편은 아니더라도. 근데 저 이즈리얼 제드 바텀 들어오면 말리스타 혼자 딜 교환해도 되거든요. 쿵쾅 들어가서 그냥 이 스킬 키워서 그냥 몇 대 때리면은. 내가 지금 연운을 갔기 때문에. 어, 저 이게 때리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지금 바텀 뷰가. 네. 아, 이거 이즈리얼 구매란 거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요. 구매란 거. 어우, 잘. 예, 네, 잘 피해주네요. 정수저 CS 하나. 미니언에만 지금 W 키워서 미니언에만 때려도 네, 많이 아 오 아 뉴블랑은 지금 네. 어 근데 감전이 확실히 세요. 뉴블랑 잘해주고 있습니다. 공간폭딜은 감전이 확실히 좋습니다. 뉴블랑 빠지면 그쵸? 한번 때려줄만 하죠? 이럴 때 꽝
어차피 피해보기 잘 안되는 리븐이니까. 아 나카시스가 CS는 비슷합니다. 리븐도 CS 복구를 많이 했고. 어? 저 라이즈 못 봤나요? 못 끼고. 어 알리스탑 도망가고. 한대 맞죠? 유지력 면에서 이제 좀 많이 밀리겠죠 리븐이. 네, 착취를 들어서 네. 적당히 네, 적당히 딜교환도 해주고 있고 리븐이 완전히 밀리네요. 네. 어우 야 기둥으로 끊었어요 저거. 와 뭐 이거는 궁으로 뭐 네. 벽 넘어가는 걸 기둥으로 잘 끊었네요. 나서스 그냥 잡겠다? 못 잡아요 죽었네요 나서스. 쫓아가면 오히려 나서스가 죽을 것 같은데요? 아니 리븐은 왜 검을 안 꺼내죠? 아 나 이제 잘 썼어요 전멸. 처치했습니다. 자 솔로 드래곤 좋고. 자 네 지금까지는 블루가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케인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거 라이즈 죽겠는데요? 아, 어? 와, 패시브. 네, 실드 좋죠. 루블랑이, 네. 자, W를 자기가 미니언 안에 들어가서 다음 스킬을 못 맞추는 각을 만드네요. 근데 블루가 이번에는 뭐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좋은데 상황도 비슷하고 네, 마법공원 네. 총검을 하고 있고요. 르블랑은 유사님 이번 판은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정글로 자 중요한 건 이제 후반 갈수록 이 암살자 챔피언들의 위치가 좁아진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또 브론즈에서 솔로링크의 패방인 나서스가 지금 너무 잘 크고 있다라는 네. 거 하이 표창 야 라이즈 세요 스킬 한 번 더? 오 숙제를 잘 썼죠? 자 아직 아 근데 르블랑이 죽겠는데요? 르블랑 스킬 슬로우 아 묶였어요. 야 아 이제 큽니다. 에 케인이 좀 못하네요. 네 케인이 지금 뭐 변신도 안 됐고 막다가 죽는데요 케인? 오 다행히도 스킬 안 맞아서. 저 라이즈 집 안 보낼 텐데요 그쵸? 케인이 대놓고 집을 가고 있어서. 아 이거 나서스 이제 때려보겠다는 거야 이제. 안 돼요 지금 이분 이거 네.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 이거 어 이즈리얼이 아 이거 제드 할 거 없어요. 제드도 도망가야 돼. 이즈리얼 맞기 시작하면 도와줄 수 있는 거 이런 거 없죠? 사냥 개시가 빠졌네요 근데. 아 제드 할 수 있는 게 컨트롤 F 컨트롤 4밖에 없네요. 왔습니다 라이즈가. 네 결국은 네, 그렇죠. 다시 때리면 아 왜 안 때리죠 이분이? 킬량 본가요? 아니다 정글이. 네 이거 그냥 이겨요. 네 변신한 것도 아니고 케인이. 아이고. 아. 아. 어 뭐야 이제는 죽으러 와. 회복. 네 이번 판은 이겼네요. 아 너무. 너무 많은데요 이번 판은 다들. 어 부메랑은 아니 자 이 전멸을 미리 쓰지. 아 어 뭐야 이거 왜 밀어줘. 하... 쟤도 이거 써도 역시 생존력이 생존력.
죽었어요 립은. 어 살아가는 스턴으로. 큐만 돌아오면, 큐만 돌아오면. 큐 둘 큐만 2초. 으아! 와 기둥까지. 네. 꿀빵 기둥까지. 제드 못 못 살아갑니다. 이거 역전 당하면. 나서 근데 보통 글쎄 나섰을 때문에 게임이 터지는 경우는 굉장히 손에 꼽을 만큼 잘 나오진 않는데. 저 나서스가 이제 탑에서 안 내려오고 계속 저 라인만 밀게 되면 또 블루 팀이 좀 당황해서 뭐 대처를 못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죠. 아, 이제 블루 가고 온 김에 나서스 한번 잡으러 가겠네요. 전 대변 같이 갈만하죠. 제가 언제 변신하죠? 페인이 갱킹을 많이 성공한 적이 없어서. 나 근데 라이즈 이거 와야 됩니다 빨리. 네. 아니 난 불 쏘서 오지 왜. 걸어와요 라이즈가. 아 저걸 케인 괜히 오면. 에 빨리 변신을 해야죠 이게 케인. 지금 뭐 그림자 암살자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싸웠나요? 자 트럼드 아 트럼드 오바예요 이거. 혼자 와 있다가. 아 이 산이 슬로우에. 예. 네, 도와줄 생각 없습니다 팀원들. 에 이거는 빨때 뺐어야 되는데. 네. 오래 있었네요. 퀸 집에 가면 변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역전의 냄새가 스물스물 나죠? 네. 네 스물스물 납니다. 바텀도 근데 네. 어쨌든 제드의 1데스 밖에 없고요. 네. 막 주문 방어 막 가는 속도도 늦고요. 라이즈가 와서 다이브? 그렇지 잡을만 하죠? 아니 제드 와서 돌아가야죠 제드! 돌아가! 안 돌아. 아 기력이 없었나요? 기력 상관없.. 그림자를 안 썼나요? 뭐죠? 조심해. 아니 궁 쓰면 그림자는 자동으로 생기는데 왜? 글쎄요. 네. 제드만 아는 걸로. 근데 제드 서폿을 했던 그 픽을 하는 그 순간부터 약간 살 의지는 많이 없어 보이네. 어? 킬가? 야, 잘 잡았네요. 예. 변신을 안 합니다, 케이. 기둥. 아니, 야, 그렇죠. 아! 아이고 이거를 벽을 넘겨주네. 강해져서 돌아오라. 자, 예능 난다. 네. 아니 이거 아직 레드팀이 할만합니다. 네. 강타 잘못 쳐가지고 지금 바로 끊겼는데 벽 넘어가는 게. 진짜. 아 자 그럼 다이브인가요? 오 탈진 중풀주라서 스킬만 돌아오면 피할 수 있죠? 네. 아, 이거 아니 알리스타가 이거를 제어와드를 여기서 지우고 있다고요? 왜죠? 아 제어와드는 목숨과도 바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브론즈에서. 아, 우스무보 불가사리는 우스무보 기분 안 좋아요. 자 제드는 이날을 기다렸어요. 라인전이 끝나기만은 빈라인 먹으면서 제드 큽니다. 네. 불가사리다가 스킬도 잘 쓰고 막 보면은 피지컬이 좋아서 왜 브론즈인지 믿기지가 않지만. 아 이거 잘못 때렸어요 나서스. 자 그런데 공 그런데 공 있으면 팀원들이... 나서스를 잡을 수 네. 있습니다. 르블랑도 나서스. 아, 네. 나서스가 잘 커도 네. 결국 트런들이 이제 나서스한테 공 쓰면은 잡을만 하거든요. 그만해도 네. 불가사리다가 못 올라가는 이유는 브론즈 치고는 잘하지만 실버의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실버의 기본. 실버로 올라가서 다들 누구나 하는 약간 기본적인 것들이 잘 안 돼 있어서 못 올라가는 것 같네요.
언제 변신하지? 모르겠네요. 그림자 암살자로 아마 그림자 암살자로 변신하고 싶은 것 같은데. 네, 다르킨 말고. 네, 다르킨 영혼만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접 챔피언이 워낙 많아서 지금. 자, 다시 뭐 네 명이서 네 명이나 모여 있는데 탑에서 해보나요? 포탑도 없으니까. 어, 그렇죠. 같이 노려보는 거죠. 원거리 들러와. 사냥개씨 제드가. 자, 제드가 노려봤습니다. 와, 아 근데 이거 르블라 혼자 잡은 거죠 거의. 아, 농다. 불가사리다. 지금 르블라 찾아다니고 있는데. 리븐! 야, 잡아냈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어, 뭐가 전멸? 아, 이거 잡아내고 라이즈는 왜 와서 또 슬로우 뒤에 왜 또 여기 트런들이 또 있어요. 아, 케인은 그렇죠.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한번. 아, 이거 이거는 이겨야 되는데 불안불안했었거든요. 왜 불안했었냐면 라인전에서 바텀이 네. 압도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즈리얼이 생각보다 안 죽고 CS를 그래도 잘 챙겨 먹었어요. 알리사 네. 공강을 잘했지만 아 이거는 좀 라인전 너무 빨리 끝낸 것 같아요 바텀이. 네. 사실 라인 관리라는 걸 할 줄 알면은 브론즈 없겠지만 그러니까 정글은 탑만 파고 바텀은 알아서 계속해서 조금씩 격차를 좀 벌리고 이러면서 투코어까지는 그냥 네. 지비르가 뽑았어야 되는데 어 근데 지금 보니까 라이즈가 세요. 자 지금 뭐 같이 뭐 잡으려고 하는 건가요? 자 기둥 좋았어요. 이거는 공 쓰면 잡죠? 근데 케인도 와요. 아니 얘는 변신을 언제 하는 거야 도대체. 야 아, 머리 터졌어요. 순식간에 잡아내고 궁? 자, 케인을 노립니다. 그래서 써고 아니 팀원들 다 어디 갔죠 블루팀은? 왜 이제 올라오죠? 자, 뭐 바론 이용해보나요? 야 바론 형님은 아 이거는 블루팀을 때리는데요 바론이? 아 저걸 못 잡은 게 좀 아쉽겠네요. 어 제드가? 아 불가사리는 아이쇼핑 그렇죠 그냥 써야죠 그냥. 아 잡아야죠. 아 진짜 아! 핵노딜 진짜 아 뭐하는 거야! 아 죽었어요 제드. 못 도망가죠 리븐 있는데. 자 알리스타 때려보겠죠 알리스타라도. 아 와 아 제드 소프 진짜 왜 아 제드 소프시 이렇습니다. 어 르블랑 죽으려고 야 스킬 다 맞았는데 거기서 앞으로 들어오네요.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거 아직 못 봐요. 라이즈가 너무 잘 커서 지금 결국에 라이즈가 그 네, 그림자로 암살자로 변신했죠. 라이즈가 그래서 나서스가 나서스 말고는 라이즈의 데미지를 지금 버텨낼 사람이 없고 그 조합상 블루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네. 나서스도 결국 트런들이 궁 쓰면 그러니까 나서스가 궁을 썼을 때 네. 어? 트런들이 쫓아가요? 궁만 잘 써준다면 아 라이즈한테 죽어요 이거. 아 아니 써요 그냥.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걸 왜 들어오죠? 아 이거 못 잡을 텐데? 아 잡았네요 그래도. 야 그리고 살아나가고 좋았습니다. 그림자 암살자라서 데미지는 그래도 꽤 나옵니다. 못 컸어도 아 못 큰 것도 아니네요 그러고 보니까. 골든 드래곤도 챙겼고 변신하면 또 다 완전 다른 챔피언 되기 때문에 그 케인은 데미지는 어느 정도 잘 나올 것 같아요. 오우. 포탑 이용해서 좀 때려봤는데.
이거 뭐 포탑을 다시 잡으러 와야죠. 스톱 걸어주고 쿵쾅. 아 잘해. 쿵쾅만 잘 넣으면. 와. 충분 보호막을 늦게 썼죠 지금. 약화를 푼 건지. 하긴 나서스가 저렇게 나서스 잡으러 세 명씩 가는데 그 나머지에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서서 잡아내고서 이득을 챙겨가는 법을 알면 되는데. 아 글쎄요. 나서스가 없을 때가 라이즈가 정말 힘을 쓰기가 정말 좋은데. 그렇죠. 미드에 모여서 미드 모여 하면 되거든요 말 그대로. 아 포킹 아프네요. 자 그래도 라인 잘 밀어냈고 리브니 라인 클리어는 정말 좋거든요 블루팀이. 그걸 좀 이용해서 운영을 조금 운영이 되어지지 않을까. 응? 11호가 보면 이거 다음에 곡괭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 팔고 있을 것 같네요. 어우 너무 아까운데 곡괭이를 왜 팔았지? 11호 코어템이 나오는 타이밍이 강해지는 타이밍인데. 어? 이걸 들어 아, 저걸 못 잡았다고요. 그리고 저걸 들어오는 걸? 아. 나서스도 라인 관리를 포기하고 내려온 만큼 좀 레드 팀이 이제 이쪽을 좀 봐야 되는데. 아, 이니시에이트 나쁘진 않은데 팀원들이 호응이 안 되거든요. 자, 알리스타 다 해 줬는데. 와, 알리스타 다 맞아 줬거든요. 스킬을. 네. 팀원들이 호응할 상태가 아니라서 약간 확실히 이니시에이팅이 그 브론즈의 이니시에이팅은 아니에요. 그래서 브론즈인 팀원들이 호응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이즈리얼이 코어가 저기서 나 여기 아 원거리 딜러 누가 지켜주나요? 그렇죠 지켜주러 왔죠. 공 아따 못 썼어요 지금. 알리스타 스턴 들어가가지고 쿵쿨이 돌아갔는데요? 쓰다가 취소된 건지. 이거는 이즈리얼이 사용을 못했고. 아 주문 보호막에 막혔을 수도 있어요. 네. 라이즈 혼자죠? 도망갈 수 있죠? CC기 별다른 거 없으니까. 그래서 레드팀은 지금 뭐 미드 1차 포탑 밀어내고 싶거든요? 이거 아직 몰라요? 이건 밀어낼 수 있겠네요. 이게 저 아 르블랑 너무 막 들어오는데 저거 좀 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챔피언을 다 때리기. 어 뭐야 어디가 어? 이야 그냥 미드 제드 유저인 것 같아요. 예 네. 서포터를 할 줄 모르는 것 같은데. 제드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은데. 저거 이제 본인 데미지가 서포트를 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자체를 모르는 것 같고. 케인 잘 들어왔죠? 이야 순식간. 이게 문제인데 네. 이게 역전 그림이 왜 어떻게 나오냐면 나서스나 케인이 11을 잘라놓고 하면은 저쪽도 힘 많이 빠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나 11을 좀 지켜줘야 되는데 뭐 탑보다 밀겠는데요? 아 평탄대를 왜 사방에 내가 있다. 네 이거 잘 노렸죠 케인이 뒤에 도망가는 거? 그런데 리븐이 와서 야 알리스타 뭐 살려줄 수 있나요? 이분이 다 같이 때리면 아파요 나서스도. 이즈리얼 포킹. 네. 이거 이즈리얼이 네. 코어템 하나 더 나오면 충분히 할만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CS가 정말 낮긴 하네요. 아 나서스가 지거든요 이제 라이즈한테. 지금은 궁이 없어서. 야 나서스가 여기를 막으러 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합니다. 자, 이즈리얼과 함께라면 모른다 이건가요? 안 되죠. 이즈리얼도 죽어요? 아, 저거 묻기만 해도. 자, 박빙의 승부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블루가 유리한데 돼지 드래곤을 세 개나 먹었고 블루가 무조건 유리한데 압도적이지가 않아요. 네. 문제는 라이즈입니다. 라이즈 한 번 자르면 11은 하는 걸로 봐서는 케인이나 나서스한테 걸리면은 그냥 네. 갈 것 같고 트런들 역할이 중요한데 트런들이 어느 순간부터 사실 좀 잘 안 보이죠. 네. 트런들은 뭐 나서스만 잘 막혀주면 될 것 같습니다. 11 곡괭이를 또 샀네요. 어 이제 드래곤을 네 개째. 11 사거리 안 닿죠. 아 강타 없는데. 그냥 네, 그래서 리븐이 못 사게 굴죠. 아, 저 케인. 저 김 케인은 살아가기가 예. 네. 아, 탈진. 이지려. 제드 들어옵니다. 요거 아, 제드가 초. 오, 아. 잡아냈네요, 그래도. 시비를 잡고 제드 좀 꺾었으면 네. 남는 장사죠. 아 이거 이즈리얼 라이즈가 살아갈 수가 이즈리얼. 그렇죠. 와 패스다. 아니 그냥 때리면 되는데 라이즈가 나이스. 아, 여기다가 이 아 대천살풍. 예 지금 라이즈를 누가 막습니까 정말. 이거 잡으려면 라이즈 있어야. 아, 리븐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스킬 활용해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잡았어요. 자 그래서 한타 싸움 하고 뭐 드래곤까지 챙겼고요. 와 용 어느새 4개나 먹었네요 블루팀이. 어 프로페서님이 가장 브론즈에서 중요하다는 돼지의 드래곤만 3개를. 저기 개꿀이 가네요. 네. 바로 먹을 때도 순식간이죠 저거. 그렇죠. 건물 미는데도 추가됩니다 하고. 네. 케인 이거 죽어요 케인. 와 데미지는 잘 나오네요 케인이. 어 라이즈가 죽겠는데요. 라이즈 잡혔죠. 네, 네. 전멸로. 이게 아직까지도 모른다는 게. 야 케인에 대한 대처를 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드는 11레벨 레벨에서 지금 제드가 말도 안 되게. 네. 제드 그냥 라인 먹어야 돼요. 저기서 뭐 암살이 안 되기 때문에. 제드 저는 바텀에서 그냥 CS 먹고 같이 읽을 줄 알았는데 CS를 하나도 안 먹어가지고 진짜 완전 노딜. 저는 이 판에 레드가 이길 어? 것 같다라는 생각. 궁 없으면? 아니 왜 케인 궁 없으면? 아이고 케인 너무 들어. 정말 암살은 잘하는데 이게 이제 브론즈 암살 챔피언들의 약간 한계 맹점이죠 약간. 암살은 잘하는데 한타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구도를 자체를 알기가 어려우니까. 아 나서스 잘 버텨주는데. 아니 11한테 밀어가지고 나서스를 11한테 잡혀. 예. 라이저 같이 옵니다. 이거는 위기 레드팀. 바론에 핑 찍혔어요. 와 라이저 딜 너무 세요. 아 이제 뭐 클 때로 다 컸죠. 바론 아직 핑... 코어가 두 개가 덜 나왔는데도 데미지가 살벌합니다 라이저. 아 혼자 밀다가 끊기나요? 서포터 제드. 으아 제드 서포트. 와 잡았어요. 어. 자 안일하게 집 가다가 설마? 아 전멸까지. 네, 쌍버프 뭐 쌍버프니까 쓸만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즈리얼 죽죠. 안돼요. 앞. 이야 앞. 그럼 어떻게 살았죠? 회복으로 살긴 했는데 앞비전은 안 돼요 라이즈한테. 네. 야, 그런데 시간이 들어와서 아, 안 미는 게 낫죠. 캔 궁 있어요? 예. 네. 근데 뒤에는 시비르 궁 못 썼어요. 스턴 걸려서. 막 때려야죠.
그렇죠. 자, 쫓아가는데 여기서 아 진짜 빨리면 11회한테 네. 털려요 이제. 나섰어. 11회는 맨날 저 그래도 흡수 한번 했네요. 아니 아 원거리도 아까부터 계속 원디를 죽여 하면서 보내주는데 죽이질 못하고 있네요. 에 이건 이겼네요. 아 예능감은 제대로 살렸네요. 파괴되었습니다. 자 끝낼 수 있죠? 아 립은 뭐 건물 자리 생각이 없네요.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 이러면 르블랑 나오고 중간에 케인이랑 아 케인 또 나오자마자 CC기 맞고 죽나요?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 죽고 네 끝났어요. 아 이번에는 그래도 좀 깔끔하게 네. 끝까지 좀 불안불안하긴 했습니다만 승리를 가져갔네요. 네. 일단 알리스타 서폿이 막 불안한 서포터는 아니라서 안정적인 맛이 좀 있네요. 제드 서폿이 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냥. 진짜 야, 네, 불가사리한 알리스타도 알리스타 역할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꿈과 하나는 정말 잘했어요. 네, 네. 뭐 저렇게만 해도 네. 그냥 이게 르블랑이 CS가 34분 동안 100개를 못 먹었어요. 예, 르블랑 미드 차이가 너무 심했고 네. 정글도 뭐 트란들 정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1승을 거두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실황 리얼 브론즈 세 번째 연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